자, 일단 개장 전에 뭐 해외에서는 금융지표들이 좀 안정을 나타냈다는 소식이 타전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일단 유로존부터 이야기들이 돌았는데요. 유로존의 신용 스프레드가 안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JP모건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 신용 스프레드라는 것은 국채금리하고 그다음에 회사채 금리 간의 격차인데 이것이 과도하게 벌어지면은 신용이 경색되고 위기감이 도출된다는 표현으로 대변될 수 있는 거죠. 돈이 돌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그것이 유럽 쪽에서는 이미 안정적이었고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경제지표 호조와 기업들의 실적에 힘입어서 주가가 오히려 반등을 했습니다. 일단 완전히 일단락 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숨은 돌린 걸로 현재 파악이 되고는 있죠. 물론 아직까지 리스크는 진행형입니다. 지금 화면에도 잠깐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도출하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신뢰할 수 있는 그나마 데이터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발표하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맵입니다. 지금 이 붉은색 화면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좀 커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확산 속도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한 또 팩트로 인지를 해야 되겠죠. 현재 확진자 수가 4,690명이 되어 있고요. 이 지역, 그러니까 중국 내 지역에서만 4,610명, 그 해외 지역에서는 약 90명이 안 되는 그런 확진자 수가 나왔고요. 사망자 수는 106명. 전체 확진자 수에 비해서는 치사율로 치면은 2에서 3%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다. 물론 그것도 아직은 높은 편이기입니다만 그렇다라는 것이 이제 팩트죠. 자, 그리고 이제 마켓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사실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과거의 사스 때와는 다르다라는 의견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샹진 웨이, 물론 중국 분이긴 합니다만 콜롬비아 경영대학원 금융경제학과 교수가 이야기하는 바 사스의 충격이 이번에 신종 코로나의 충격이 사스 때와 다르다는 제한적인 이유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가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발하다라는 부분이죠. 오프라인에서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버를 어느 정도 상쇄시킨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여행이라든지 일부 그런 소비가 취소는 됐지만 중국 내 소비자들은 그것을 잉여로 쟁여놓고 사태가 좀 진행하게 되면은 다시 소비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가 전체적으로 확 줄어들진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앞서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사스 때하고는 치사율 자체가 아직 수치적으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사스 때는 치사율이 15%에 육박했고요. 메르스 사태 때는 40%까지도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현재까지는 2에서 3% 수준이 머물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사태가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나왔다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의 물건을 많이 구매해야 되는 것이 협의 사항이었는데 보건이라든지 의료물품을 이번에 이 계기로 더 사들일 수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이분이 주장하는 사스 때하고 다르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많게는 1%까지도 낮아진다면은 해외 쪽에서는 거기에 5분의 1 수준인 0.2%포인트 수준의 감소 효과 이것이 이제 데이터로 검증이 됐기 때문에 현재 사태의 심각성은 지켜보되 너무 비관적으로 패닉을 확산할 단계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금융지표들이 대부분 조금 안정을 일단 찾았고요. 우리 시장도 오늘 개장 초반에는 반영을 좀 하겠죠. 장이 진행되면서는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